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 금요일 선물 만기는 끝났고 어제 12월 만기는 지금 3월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방송을 틀어놨는데 급락을 또 했다 그래 한번 볼게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실은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안 볼라 그래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왜 그 조금 빠지면 급락했는 줄 알고 다시 살라고 하거든. 지금 자리는 지금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같이 열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전화 주시고 기타 뭐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여하튼 그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소수로 나가는 부분이 내용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농사 지은 거 던져주면 그 주워 먹는 그런 생각을 가져 있기 때문에 주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던져준 거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독약이 다 들어가요. 독약이. 그래서 내가 지금 5월달부터 그 주식하면서 유튜브하면서 배워라 배워라 쪼다다 쪼다다 병신이다 야 이 병신 새끼들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5,900만원 지난번에 떨어진 거네요. 지난번에 떨어진 저점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어차피 빠지는 거라서 뭐 4천만원 3천만원을 깨졌는 줄 알았네. 비트코인도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뭐 여기서 신고 이거는 신고지 깬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신고점을 깬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는 내가 이야기를 내가 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이런 거 보고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 확 진짜 발로 주차빌라 아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대가리나 대가리 머리카락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 오늘도 선물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이거 그냥 이 자리 깨집니다. 이거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자리 깨지면 내가 뭐 여러분도 어쩔 건데요. 나는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나한테 뭐 돈 100만 원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그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좋은 내용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하튼 뭐 감사드리는 말씀 그 다음 제가 교육시키는 거 뭐 최근에 들어보니 너무 뭐 감사한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줘서 뭐 사소한 거라도 용이라도 사기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돈이 큰 돈이 될 거예요. 큰 돈이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안 오면은 단타를 내가 안 합니다. 단타를 안 하는데 단타 치는 내용부터 내가 말씀을 내가 드리고 내가 할게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내 회원들도 내 말 안 들으면요 회원들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제가 받습니다. 받는데 말 안 들으면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지 손해지 내 손해 아니거든. 지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거든. 나야 뭐 안 받으면 내가 알아서 벌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100% 90% 이상 확률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최고로 만들어서 던져줬으면 본인들 생각을 계속 내가 버리라 그럽니다. 본인들 생각 이걸 갑자기 설정을 하려면 설정이 못 하겠노. 잠깐만요. 아침에 잠이 들겠는가 없네요. 잠깐만요. 여하튼 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지금 뭐 오리야 길이라 나 저는 술 담배를 제가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하고 노름도 안 합니다.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 갔어 이거 찾지 아 설정을 해. 찾지를 못 하겠노. 아침부터 이씨 정신 못 차릴래 이태양이. 본명은 이태양이 아닙니다. 본명은 이태양이 아닙니다. 개명해서 이태양입니다. 개명도 여기 이제 증권사 관련되어 있는 것만 쓸 때 이태양으로 쓰는 겁니다. 원래 골든 항성이었었고, 원래 필명 자체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컨닝 할까봐 싶어서 안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요. 안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차트를. 어제도 뭐 저는 수익이 굉장히 좋죠.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장 초반에 약간 빠지고 밀리고 시작할 거예요. 잠깐만요. 오늘은 지수가 21일평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1일평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헷지를 했다고 나가 그래서 양방향, 상방향, 상승 쪽, 하락 쪽. 그래서, 하락 쪽에서, 배팅을 해놓은 거를 다 묶고, 상승으로 배팅한 것도 다 수익을 내고, 지금 한 방향으로 몰빵을 해놨어요. 지금 몰빵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빵을 해놨다고. 그 다음 기다리는 자리가 있어. 3100포인트까지 오면은 빛내가지고 지금 기회 아니면은 우리 신규 회원들이 있어서 일단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기다리냐면 여유 있는 돈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배팅을 시켜놓고 이 기간 동안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까지. 근데 오늘까지 이제 38캔들 한 달에 4캔들 4.5캔들 같으면 몇 달입니까? 38 나누기 4.5 8주 2달 정도 2달 정도 지금 돈을 안 돌리고 가만히 있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 오면은 미리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돈 벌어가라고. 결론을 내가 말을 안 하지만은 왜냐 커피 한 잔 뜨거 하나 같이 놀아 같이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농사 지은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생, 그 사람은 인생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하튼 뭐 이 자리 오면은 이 자리 언저리까지 막 오게 되면은 빚내서 내가 움직이라 그랬습니다. 빚내서 움직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꾸준하게 잘 듣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물로 오늘 같은 경우 그 사물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기가 사물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드리면 자꾸 또 어디 갔나? 아유, 오늘 추세. 설정. 눈이 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모니터를 30년 많았더만은 안경이 3개, 4개라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391.64 오면요. 이게 21선인데 396.64 이게 오면요. 11선. 11선까지 안 갈 거고 21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라인까지 오늘 주가가 빠지면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콜 잡으세요. 단타로 콜 잡으면 먹습니다. 단타로 콜인데 이걸 얼마만큼 먹느냐 하면은 그 단타로 콜입니다. 콜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은 버리세요. 떼돈 먹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큰돈 먹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뭐 오늘 그 불금이니까 불금 보낼 정도의 돈 정도만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이라고 해 저는 단순하게 차트 보면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차트 본다고 차트 우선적으로 본다고 차트쟁이라고 그러는데 좋다 차트쟁이라 손치더라도 누구보다 잘하잖아 이 사기꾼 새끼들아 막 진짜 186 같은 새끼들이 개미들 돈도 지켜줄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씨 방송을 한다고 첫 지랄병들이야 쌍놈 새끼들이 말이야 차트를 차트쟁이라고 욕하는 놈들이 차트를 이놈의 새끼들아 차트 만드는 사람이 IQ가 160이 넘어 이 쪼다 같은 새끼들아 뭐 알고 떠들기나 해 재무제표 만드는 사람들은 IQ 120이야 누가 더 똑똑해 이 쪼다 같은 놈들아 차트와 재무제표를 다 봐야 돼요 차트 만든 사람들은요 적어도 IQ가요 스카이드 이상입니다 적어도 160 전후에요 재무제표는요 그냥 똑똑하면 돼요 똑똑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 보면 막, 진짜,
오늘 이 자리 가면은 내가 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방송에 어제 떠중이 빚쟁이 70%는 아마 전금 방송과 전문가들이 빚쟁이들입니다. 나오는 중에서 7명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전 재산을 50% 이상 다 날려먹은 새끼들이라 개뿔도 없습니다.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한번 방송 들으면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연봉 많이 받는 애들은 그 조금 유례는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침 정신이 이리 없노 주의를 못하겠노 11월 29일 그 다음에 이거 12월 8일 이런 날 제가 그렇게 원회로 이거 다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꼬리 정도 이 꼬리 정도 꼬리 정도 장 시장이 여기서 시장이기 때문에 원회로 밀려서 392만 게이지잖아요. 392만 게이지면 콜 잡으면 됩니다. 콜 잡으면 오늘 붉은 보낼 수 있습니다. 392까지 빠지기를 바랬다가 그냥 빠지면 매수를 해서 상승으로 콜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라는 뜻이지 지금부터 풋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빠지면 하라는 거지 풋을 노려서 풋을 먹어라 단타치라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또 다른 말로 단타로 이게 콜을 이날 먹으라 그런 거지 이걸 연결해서 여기까지 먹으라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단타와 홀딩에서 추세로 가는 거는 그 물량이 저는 개별적으로 틀려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개뿔도 모르니까 천만 원 다 커서 한 종목에 대해서 다 몰빵하잖아요. 추가 매수할 수 하지 하는 방법도 생각도 안 하고 돈 활용하는 방법도 완전히 여러분들하고는 틀리고 저 TV 나오는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들하고는 정말로 차이가 크죠. 여하튼 그렇고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그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래를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갈 때 더 가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지금 죽으면요 마탱이가 갑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 수는 있겠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달라들었다가 수익이 나서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한 5% 났어. 수익 내고 나오는 사람들은 잘한 거지만 물려서 방송에서 그러잖아. 10만전자 이 미친 새끼들이 또 이게 8만원이 넘어가면 10만전자 간다고 또 떠듭니다. 또 떠들어요. 병신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5만원 가요. 5만원 깨져요. 올해 2022년도에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가 제대로 된 그 차트를 보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폭락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조심시키라고 내가 그래 누누누누이 이야기라도 맨날 조금 빠지면은 저점 확인했습니다. 이제 3층 갑니다. 저점 빠지 확인했습니다. 신고점 깨입니다. 저점 확인했습니다. 신고점 깨입니다. 또 욕 나옵니다. 또 욕 나. 짜증납니다. 짜증. 이거 페이크입니다. 이거 빼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빼기 위해서. 많이 가봤자 이게 지금 11이평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거 11이평. 많이 가봤죠. 조금 더 올라가면 오버슈팅이고요. 지금은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3120이 올라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오버슈팅입니다. 완전히 오버슈팅이에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원래라는 거는, 원래 기장 밑에가 원래인데, 기장 밑에가 원래인가? 뭐 여하튼 그렇고, 이 캔들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눌림목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 생기고 나서, 이게 전부 다 돈입니다. 돈인데 이런 돈이 움직이고 나면은 차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살려고 집을 계약을 해놨잖아요. 그죠? 집을 계약을 해놨으면은 이사 가기 전까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자리가 자기 본인 집이잖아요. 근데 새 집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서 살아야지 그 새로운 풍경과 환경과 새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에 가면 또 가구나 하나 집어넣고 뭐 오래된 것 좀 버리고 커튼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캔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면은
형성이 되고 나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차트가 또 변화가 생기고 돈에 들어갔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착이 되면은 새롭게 다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이사를 완전히 가고 계약하기 이전까지는 기존에 집이 자기 집이고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가 언제 생겼느냐, 이날 생겼죠. 이날 저점 확인하면서 이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날까지 온 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했으면 내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착을. 여기까지 오면 답이 나오는 거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나오면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더 큰 돈을 우리 내 주변 사람들한테 수익을 내게끔 해주기 위해서 또 강력하게 큰 소리를 빵빵 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 말이나 했다가 저 말이나 했다가 알아들었다가 말았다가 막 정말 내가는 뭐 한 입으로 뭐 똑같은 말은 하긴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정권 방송을 틀어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왜냐? 안 배웠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갈 때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때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먹었다 현금화 시켰다. 단순하게 이 주방 찾답니다. 현금화 시켰다 그럼 먹으면 이만큼 먹는데 10%다 현금화 시켰다 안 먹으면 10% 안 먹잖아. 자기 원금은 챙기잖아. 근데 우연 재수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 손실 나는 건 자기 손실 안 났잖아. 그죠? 지금 50대 50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요만큼 빠져서 이날 샀다. 그럼 남들보다 이만큼 이만하면 싸게 사는 거야. 유리하잖아. 안 하면 본전. 하면 그래 10% 수익이고 꼴만 40% 손실이야. 어디에 배팅할래요? 하지 마세요. 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베스파는 그림 좋습니다. 그림 좋습니다. 그림 좋습니다. 그림 좋고. 그림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단타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내가 좀 드렸는데, 지금 모래성, 비트코인은 이제 모래성에서 이제 받아 올라가는 거고, 시장도 받아 올라가는 건데, 이 보면은 잘 보세요. 내가 예전부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한 거 공부입니다. 공부. 하루 이틀 3일 4일 오르면 주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4일 5일 정도 오르면 하루 조정 나온다고. 이거 조정 나온 거예요. 조정 나왔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오르면 조정 팍 나왔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 또 올라가면 또 조정 나오겠네요. 조정, 이 자리가 정상적으로 조정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언저리가. 이 언저리가. 10번 중에서, 5번 정도는 조정이 나오는 중이에요. 조정. 이런 것만 봐도 배울 게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 이만큼 또 빠졌잖아. 손해는 안 났잖아. 이 자리에서 잘 팔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잘 팔았잖아. 빠졌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일 주식한다고 돈 봅니까? 저처럼 단타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1년에 20번 중에서 선물시장만 또 찾을래 여러 봐드릴게. 20번 중에서 한 번, 두 번, 올해 지금 총 상반기까지 해서 한 15번 정도를 했어요. 거기서 올해는 그냥 뭐 돈 10만원, 돈 100만원 이래 번 거는 번거라 생각을 안 하게요. 그거는 마이너스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의 95% 승률입니다. 20번 중에서 15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럼 15번에서 10억 넣은 사람 돈을 얼마 벌었겠습니까? 최소 100억은 벌었습니다. 100억은. 여러분들 10억 없잖아.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단타도 돈 먹을 수 있을 때만 돈을 먹는 겁니다. 해야 될 거만. 그럼 나는 얼마를 버느냐. 저는요. 제가 자는 집이 몇 평이냐. 엄청나게 큽니다. 내 방이 지금 두 평. 저는요 빚내서 삽니다. 돈 없습니다. 이거 주식만 잘합니다. 예? 뭔 소리 하냐고요? 개소리 하냐고요? 개소리가 아니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단타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단타짜리 내가 이야기해놨습니다. 예? 잘 보시면 되고 주가가 빠지니까 그 기회를 보고 주가가 어디서 반등을 하느냐 정상적으로 반등하는 자리가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거래를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반등자리, 살짝 반등자리가 나올 거예요. 나오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자리가 또 높아집니다. 높아지거든요. 올라가는 건 다 패스해놔도 여러분들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붉은 번호라고 단타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내가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오하게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단타를 최대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ACM에 그림 좋다고 그랬어요. 그림 좋다고 그랬어요. LG전자 그림 좋다고 그랬어요. LG전자 그림 좋다고 그랬어요. 한국전략 이거는 초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차트 보고 111B 하는 종목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11B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새끼들은 잡놈의 새끼고 186 같은 새끼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어요. 한국전력 대한항공 내가 뱉어냈던 대로 갑니다. 분명히 대한항공 내가 입에서 열었던 내용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또 뭐 아름다운 여성분이 한 분이 안 오고 있는데 아마 삐졌을 거야. 주가가 빠져니까 나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들으면 그냥 오면 돼요. 참 여하튼 조선주도 장기로 가야 돼요. 제일기획 제일기획 나쁘지 않고 오리온 살아있네. 오리온 살아있네. 오리온 파이팅 하세요. 오리온 강력하게 파이팅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리온 굉장히 좋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불금 잘 보내서 핵심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 뭐 잘 배우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배우고 잘 배우니까 잘 아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하튼 불금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대한민국 통목사를 들을 수 있도록 원민수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